오늘도 포근한 날씨 속에 바깥에 또 가기 무난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어젯밤부터 안개가 발생입니다. 오늘 낮에도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많이 옅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개나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 현상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전남 남해안은 오후 한때, 중부지방은 밤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8도, 대구 16도, 부산 18도로 평년 기온이 3도에서 5도가량 웃돌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간 지방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서해와 남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구름만 많은 날씨 보이다가 금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